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편혜영 작가의 분실물이라는 작품입니다. 편혜영 작가는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이슬털기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아오이 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밤이 지나간다, 그리고 장편소설 재와 빨강, 서쪽 숲에 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동인 문학상 등을 두루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 분실물은 들으시다 보면 어떤 스릴러물 영화를 보시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살살 읽어가면서 주인공의 묘한 긴장감과 불안한 감정에 공감이 되면서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즐거운 소설 감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실물 편혜영. 박은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다. 오늘따라 전철 안이 더욱 붐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서두르는 건데 그랬다. 길이 막히더라도 택시를 타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했다. 가방 때문이었다. 가방 안에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서류는 메모리 카드와 함께 끝이 구겨지지 않도록 봉투에 넣었다. 출근하는 길로 송에게 건넬 거였다. 서류를 받아든 송의 표정이 궁금해졌다. 이걸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까? 박은 사람들에게 떠밀려 안쪽으로 들어갔다. 무엇보다 강이 알아채지 못해야 한다. 강은 송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박은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가방끈은 실밥이 다 뜯겨 너덜거렸다. 끈이 떨어져 몸체를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다. 진작 가방을 사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 중요한 서류를 담기에 가방은 너무 하찮아 보였다. 누군가 박을 밀치며 출입구 쪽으로 빠져나갔다. 박은 무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힘을 주어 가방을 잡았다. 환승역을 지나칠 무렵에 간신히 자리가 났다. 박이 앞에 선 사내를 밀치며 자리에 앉았다. 가방은 꼭 담은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앉고 싶을 만큼 피곤했던 건 아니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다른 날보다 상쾌한 기분이었다. 드디어 송이 지시한 일을 끝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인사 공지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사내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박을 쳐다봤다. 박은 사내의 시선을 피하고자 신문을 펴들었다. 신문에는 간밤의 지진 얘기가 크게 보도되어 있었다. 관측 사상 8번째 강진이라고 했다.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고 진열대의 물건들이 앞으로 우르르 쏟아질 정도의 진동이 있었다. 진원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박이 사는 도시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한 규모였다. 간밤에는 송의 일로 정신이 없었다. 땅의 흔들림은 의식하지 못했다. 알았다 하더라도 요사이 계속되는 현기증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였다. 지난밤 박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정리를 끝낸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했다. 수십 번 검토했지만 오류가 있을지도 몰랐다. 서류에 쓰인 모든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검산했다. 송은 성질이 급했다. 오류를 발견하면 소리부터 지를 거였다. 이런 간단한 실수도 못 찾아내나? 송이 찌푸린 얼굴이 눈에 선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박에게 가방을 건네며 아내가 물었다. 박은 핏발이 선 눈으로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내에게 젖먹이 냄새가 났다. 젖비린내를 싫어하는 박은 인상을 찌푸렸다.
아내는 하루 종일 다른 집 갓난아기를 보살폈다. 아기 엄마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봐주는 거였다. 믿을만한지 갓난아기를 봐달라는 아파트 단지 여자들의 청이 끊이지 않았다. 제 아기를 낳아 길러본 적이 없는 아내는 유모 노릇을 오래 해서인지 제법 아기 엄마 태가 났다. 간혹 아기 엄마의 퇴근이 늦어지면 박이 집에 올 때까지 아기가 남아있을 때도 있었다. 아기는 박의 얼굴을 보면 낯설어서인지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아내는 우는 아기를 달래며 젖도 나오지 않는 제 젖꼭지를 물렸다. 아이는 아내의 젖가슴을 더듬어 젖꼭지를 찾아 힘차게 빨아댔다. 아내는 젖꼭지를 문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걸 볼 때면 아내의 간음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갓난아기 때문에 감도는 집안의 훈기도 답답할 지경이었다. 나무 얘기 좀 안 볼 수 없어? 박이 물었다. 심심하지도 않고 돈도 벌어서 좋다니까요. 정 싫으면 당신 승진할 때까지만 본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박을 배웅하며 말했다. 박은 대꾸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내가 일을 하려는 게 생활비가 부족해서인지 무료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벽면 거울에는 핏발이 서고 까칠한 얼굴이 사내가 담겨 있었다. 박이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사내가 개면적은 듯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송이 박을 부른 것은 지난주였다. 박은 김에게 전가를 받았다. 송의 호출이야. 김이 비밀을 전하듯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박은 허둥지둥 메모할 노트를 챙겼다. 김이 박의 어깨를 살짝 토닥였다. 이건 뭐지? 박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갑작스런 송의 호출보다 김의 토닥거림이었다. 박은 보폭이 큰 걸음으로 송의 방으로 갔다. 이리로 앉게. 송이 눈짓으로 검은색 가죽 소파를 가리키고는 문으로 걸어가 자물쇠의 잠금 장치를 눌렀다. 딸깍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은 슬며시 손을 맞잡았다.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이전에 송에게 결제 올린 서류들이 떠올랐다. 박은 그다지 꼼꼼하지 못했다. 회계 관련 일이 잘 맞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다. 송이 천천히 박의 맞은편에 앉았다. 송은 화가 나면 부하 직원의 얼굴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박은 얼른 주변 물건을 살폈다. 크리스털 재떨이와 연필꽂이, 검은 결제판, 전화기 등 던질만한 물건이 널려 있었다. 수치가 틀린 보고서 때문에 화가 난 나머지 부하 직원의 손등을 볼펜으로 찍었다는 말도 있었다. 옆 부서의 최가 한 말이었다. 최는 다소 과장이 심했다. 그런데도 박은 슬쩍 손등을 쓰다듬었다. 두 손을 깍지 낀 송이 상체를 내밀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그는 박에게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박은 소파 끝에 걸터앉았다. 얼마 후에 조직 개편이 있네. 박은 숨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송에게서 심한 구취가 풍겼다. 이번에 자네를 팀장으로 추천할 생각이네. 송이 박을 쳐다보았다. 박은 주눅든 학생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다리를 모았다. 빠른 게 아니란 건 아네. 박은 살짝 고개를 숙이렸다. 동기 대부분은 이미 팀장이 되었다. 너무 늦진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이번에는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원이라면 무슨 일이든 제일 잘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제일 못해서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 누락하면 후배들에게도 밀릴 터였다. 그래서 말인데, 송이 서랍에서 두꺼운 자료 뭉치를 꺼냈다. 이 일을 좀 급하게 처리해 주게. 박은 구취 때문에 숨을 참고 자료를 훑어보았다.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 일이네. 잠깐 자료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송이 어떤 종류의 일을 부탁하는지 알아차렸다.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 종류의 일이 대개 그렇듯
합법적인 게 아니었다. 알다시피 이런 일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네. 그 말에 울컥 서러운 기분이 들었다. 박은 사실 이제껏 아무 취급이나 받아왔다. 부서를 돕는 일이고 더 크게는 회사를 키우는 일이니까 안심하게 할 수 있겠나? 박은 자료를 보는 척 고개를 수그렸다. 실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궁리하고 있었다. 가능한 대답은 단 하나였다. 애초에 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대답의 종류가 아니라 대답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었다. 대답이 늦어질수록 기꺼운 느낌이 들지 않아 송은 불쾌해질 것이다. 물론입니다. 목구멍에 고여있던 박의 목소리가 잔뜩 갈라져서 새어나왔다. 송이 박을 빤히 쳐다보았다. 물론이라면 하겠다는 건가? 박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탁하게 갈라졌던 게 마음에 걸렸다. 뜻하지 않게 뜸을 들인 것도 마음에 걸렸다. 자네라면 흔쾌히 도울 줄 알았네. 송이 싱겁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은 자료를 챙겨 따라 일어섰다. 문을 나서는 박의 어깨를 송이 두드렸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송의 손짓에 추임새를 넣듯 대꾸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네. 무슨 뜻인지 알겠나? 박이 문가에 선 채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일이니까 맡게 된 걸 행운으로 알라는 것인지, 그래서 특별히 그에게 맡겼다는 신뢰의 표시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경고인지 헛갈렸다. 자네는 입이 무거운 편이지? 송이 목소리를 낮췄다. 박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것은 입을 다무는 거였다. 김이 송의 방을 나서는 박에게 눈짓했다. 박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김은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느닷없는 토닥거림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했던 걸까? 계속되는 승급이 그 때문일까? 그렇다면 김에게 이번 일을 털어놔도 될까? 박은 어지럽혀진 책상 위를 정리하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다. 입이 무거우냐고 묻던 송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박은 깜짝 놀라 김에게 털어놓으려던 생각을 떨쳐버렸다. 박에게는 송이 언제까지고 자신을 부리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송과 단둘이 마주했을 때의 기분을 상상하곤 했다. 좋다기보다는 불쾌할 것 같았고, 불쾌하다기보다는 역겨울 것 같았다. 그중 어떤 게 더 견디기 어려울지 가늠하는 와중에 박은 자신이 송을 비열한 협작군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걸 깨닫자마자 송 역시 그것을 눈치챈 것이 아닐까 불안해졌다. 송을 찾아가 자신은 기꺼이 그의 손을 잡을 만큼 타락했으며 그보다 더한 짓도 자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송의 방을 힐끗 쳐다보는 것으로 그 말을 삼켰다. 그런 말은 농담이 아닌 바에야 하지 않는 게 나았다. 박은 농담을 꺼리는 편이었다. 농담이 진담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겁이 나서였다. 말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지켜보느니 침묵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다 보니 늘 진지하고 완고해 보여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다. 상사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 때문에 상사들은 박을 불편해했다. 박은 자신이 성실하기는 하지만 뛰어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자주 강에게 핀잔을 들었다. 기획서는 반려되기 일쑤였다. 회의 시간에 제시하는 의견은 번번이 송에게 무시당했다. 그럴 때면 남의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위로삼아 스스로에게 건넸다. 박은 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덜렁거리고 소심하다는 그간의 인상을 씻어버리자고 다짐했다. 승진은 박의 가치가 당분간 유효하다는 조직의 승인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아내는 약속대로 갓난아기 돌보는 일을 그만둘 터였다. 가습기와 난방이 만들어낼 집안의 터무니없는 훈기도 사그라질 것이다. 박은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 돌아가기가 싫어 야근을 자청하곤 했다. 공연한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될 터이니 바람이 선선할 무렵이면 아내와 함께 밤 산책이라도 다닐 것이다. 박은 흐뭇한 얼굴로 송이 건네준 자료 뭉치를 가방 속에 챙겨 넣었다. 며칠간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송이 부탁한 일을 했다. 일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어쩌다 깊게 잠이 든 날에는 벼랑간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이 깼다. 아기는 이미 제 집으로 돌아간 후였다. 박은 정신없이 자고 있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내는 갓난아기처럼 주먹을 꼭 쥔 채 옹알이 같은 잠꼬대를 내뱉었다. 박은 일어나 다시 서류를 작성하는 일에 매달렸다. 피곤했으므로 사무실에서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자네, 너무 과묵해진 거 아니야? 김이 물었다. 그러게요. 요새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옆자리의 한이 거들었다. 그냥 좀 피곤하네. 박이 하품을 하며 건성으로 대꾸했다. 송의 일이란 게 원래 그래. 김이 말했다. 박을 위로하는 투였다. 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힘내세요. 박은 섣부른 김과 한의 위로가 거슬렸다. 자네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 김과 한이 머쓱한 얼굴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정차역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박이 막 닫히려는 출입문을 향해 서둘러 뛰어나갔다. 잠깐의 단잠이 오히려 피곤을 불러일으켰다. 내딛는 걸음이 무거웠다. 개찰구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뒤통수 위로 김의 머쓱한 표정이 어른거렸다. 도대체 피곤해서 살 수가 없군. 박이 잠 묻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송의 일이란 게 원래 그래. 어디선가 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박은 그 말에 동의하듯 손에 힘을 주었다. 뭔가가 바스락거리며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신문 뭉치였다. 가방은 없었다. 영무실 직원은 박이 내린 전철을 추적해 연락을 취했다.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인지 잠든 사이 누군가 들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전철에는 가방이 없었다. 영내 분실물 센터에 신고한 후 곧장 인근 관할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로 가는 도중 몇 번이고 발을 헛디뎠다. 불쑥 땅이 흔들리며 눈앞으로 치솟아 올랐다. 땅이 흔들린 것인지 머리가 흔들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간밤의 강진에 이은 여진이 시작되는 건지도 몰랐다. 박이 신경질적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런 건 분실물 센터에나 신고하세요. 복장이 단정치 않은 경찰관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자고 있는 사이 누군가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도난이라면 경찰이 할 일 아닙니까? 박이 계속되는 두통으로 인상을 썼다. 경찰관은 할 수 없다는 듯 검은 노트를 펴고 가방의 생김새를 물었다. 끈이 닳고 흠집이 많은 가방이라고 하자 경찰은 그런 가방을 누가 훔쳐가겠냐며 핀잔을 주었다. 가방에 든 건 뭐요? 경찰이 비웃던 말을 이었다.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요. 박이 소리치듯 대답했다. 잃어버린 것은 서류였다. 실밥이 터져 끊어질 것 같은 가방 따위가 아니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서류만 찾으면 됩니다. 그게 급합니다. 박의 대답에 경찰관이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가방 안에 든 걸 죄다 말씀하셔야 나중에 가방이 돌아오더라도 확인하고 드릴 수 있잖아요. 박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떠올리려 했었다. 결혼 반지가 있을지도 몰랐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매일 아침 결혼 반지를 끼고 나왔다. 어떤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지를 빼 가방에 넣었다.
주머니에 넣어두는 날도 있었다. 습관적인 행동이었고 그런 행동일수록 정확히 기억나지 않게 마련이었다. 박은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오래된 신용카드 전표가 한 장 나왔다. 어쩌면 서류에 신경을 쓴 나머지 반지를 끼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반지는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을지도 몰랐다. 얼마 전에 맞춘 안경과 3년째 사용해오던 가죽 수첩도 가방 안에 있을 거였다.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너무 익숙한 것이었고 그래서 늘 박의 근처 어딘가에 있었다. 익숙했기 때문에 쉽게 찾아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사무실 서랍 안이나 책상 위에 있을 수도 있었다. 서류를 잃었기 때문에 결혼 반지나 손에 익은 수첩, 새로 맞춘 안경 같은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송은 어디에도 서류의 흔적을 남겨두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말에 따라 컴퓨터에 저장된 서류를 메모리 카드에 옮겼다. 메모리 카드도 가방에 있었다. 박은 송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새겨들은 자신의 소심함을 비웃듯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 출근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다. 로비 엘리베이터 앞은 텅 비어 있었다. 박의 옆으로 한 사내가 다가와 섰다. 박은 초조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분실물 센터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었다. 송에게 서류를 건네려던 생각은 물거품이 되었다. 송을 찾아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해야 했다. 다시 자료를 내어달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다. 송은 오전이면 간부회의에 참여했다. 회의 내용이 그날 송의 기분을 좌우했다. 기분이 좋다면 불가피하게 일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료를 내어준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끝내리라. 어쩌면 그 말을 하기 전에 가방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서류는 숫자와 알아보기 힘든 코드로 구성되어 있었다. 누군가 가방을 주었든 혹은 훔쳤든 그런 서류가 필요할 리 없었다. 똑같은 이유로 서류는 결국 쓰레기 더미 속에 내던져질지도 모른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재활용으로 분류된 서류는 고물상의 손을 거쳐 군것질 거리를 담는 종이봉투로 만들어질 것이다. 숫자와 코드가 빽빽히 적힌 서류가 온기가 남은 따뜻한 밀가루빵을 감쌀 것이다. 부서를 돕는 일이고 더 크게는 회사를 키우는 일이 될 서류가 말이다. 그 생각에 박은 희쭉 웃음을 터뜨렸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내가 박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는 웬일인지 웃음이 멈추질 않아 종래에는 낄낄거리기까지 했다. 사내가 박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왔다. 김과 최, 심이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동료들은 모른 척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동료를 눈감아주곤 했다. 박을 뒤따르던 사내가 손을 들어 담례한 후 송의 방으로 들어갔다. 박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김에게 물었다. 방금 저 사람 누군가? 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미쳤나? 김이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박의 자리에서는 송의 방이 정면으로 보였다. 박은 유리창을 통해 송의 방에 들어간 사내가 의자에 앉는 것을 보았다. 사내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놓인 신문을 펼쳤다. 잠시 후에는 전화기 쪽으로 다가갔다. 최의 자리에 놓인 전화기에서 벨이 울렸다. 최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네, 이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최가 전화를 끊자마자 불이 나게 송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사내가 창가에 나타났다. 박은 파티션 아래로 고개를 수그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송의 방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다. 박은 사내가 송이라는 사실에 당황했다. 며칠 무리한 게 화근이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내내 두통이 느껴졌고 그때마다 경미한 구역질이 일었다.
안경을 끼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피곤한 데다 잘 보이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송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은 오전 내내 지하철 강 역사에 위치한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서류를 내밀며 물회를 사과했을 거였다. 가방의 생김새를 대라는 질문을 받으면 잠시 망연해졌다. 늘 가지고 다니던 가방인데도 생김새는 물론 크기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너덜너덜한 끈이 어느 쪽인지 헛갈리기도 했다. 가방 안에 든 게 뭐냐고 물을 때면 어떤 곳에는 단지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있다고 말했고 어떤 곳에는 현금이 든 지갑은 물론 수첩과 반지, 서류가 들어있다고 했다. 때때로 경찰서에도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잃어버린 가방이나 찾으러 다닐 만큼 한가한 줄 아느냐는 면박을 들으면 욕설을 퍼부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박은 잃어버린 가방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과 자신이 송을 모른 척했다는 자책에 시달렸다. 그런 나머지 그날 중으로 반드시 회계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는 것을 잊었다. 회계과 직원은 퇴근 무렵에 전화를 걸어와 훈계조로 박의 무성의함을 비난했다. 거래처 직원을 만나기로 한 약속도 잊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거래처에서 걸려온 전화를 바꿔준 것은 강이었다. 자네, 오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나? 강이 박을 다그쳤다. 박은 고개를 수그렸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변명을 하려다 관뒀다. 강은 송과 사이가 나빴다. 얘기 끝에 가방 안에 송에게 부탁받은 서류가 있다고 털어놓을지도 몰랐다. 강이 한숨을 쉬며 박을 돌려보냈다. 밥을 처먹는 건 까먹지 않는 놈이 꼭 저런 걸 잊어버려. 화가 난 강의 중얼거림이 박의 귀에 또렷이 들렸다. 자리에 앉은 박은 송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간신히 떠올린 것은 송에게 심한 구취가 난다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박은 송의 얼굴을 기억하려 해보았다. 송의 얼굴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박은 자신이 원래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음을 생각해냈다. 결혼 반지는 어째서요? 아내가 출근하는 박에게 물었다. 반지는 아무래도 가방에 들어있었던 모양이었다. 지금 반지가 대수야? 박이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끈이 다 떨어질 것 같은 낡은 가방을 잃었다. 가방 안에는 반지와 안경, 수첩이 들어있다. 그러니 결혼 반지는 더 이상 없다. 무엇보다 가방 안에는 작성을 마친 서류가 들어있다. 그 서류가 의미하는 게 뭔 줄이나 아냐? 그 같은 말을 하자니 두통이 밀려왔다. 두통 때문에 박은 더욱 얼굴을 찌푸렸다. 두통은 만성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다. 박은 화가 난 아내를 모른 척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사무실에 가는 내내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자주 끊겼고 어렵게 연결되더라도 감이 좋지 않았다. 가방이 돌아오지 않은 게 확실했다. 가방이 돌아왔다면 먼저 연락이 왔을 거였다. 더 늦기 전에 서류를 잃어버린 사실을 털어놔야 할지도 몰랐다. 한 사내가 손을 흔들며 박에게 다가왔다. 박은 그를 알아보기 위해 눈을 찡그렸다. 박의 앞에는 점이 많고 얼굴이 까만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가 가까이 다가와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끝을 올리는 말투였다. 박은 그제야 사내가 김이라는 걸 알아챘다. 너무 신경을 쓴 탓이야. 송과 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두통 탓일 거였다. 안경을 쓰지 않아서인지도 몰랐다. 근시를 교정해주면 괜찮아질 것이다. 박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김에게 인근 도시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물었다. 김은 집안이 흔들리는 걸 의식도 못했다고 대꾸했다. 박은 땅의 흔들림에 둔감했던 것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얼굴 모르는 김을 향해 웃어주었다.
오전에는 거래처에 갔다. 약속 시간이 되어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둘이었다. 박은 둘의 얼굴을 구분할 수 없어 당황했다. 어제는 송을, 오늘은 김과 거래처 사람들의 얼굴을 잊었다. 이러다가 자기 얼굴마저 잊게 되는 건 아닐까. 박은 필사적으로 둘을 구분하려 애썼다. 지난 8년간 그들과 거래를 유지해왔다. 결혼식은 물론 아기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새삼스럽게 이름을 물을 수는 없었다. 박은 당황한 것을 감추려고 애써 웃음을 지었다. 어색하게 웃는 얼굴로 어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했고 부득이하게 거래 단가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스럽게도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금세 그 둘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둘 중 하나는 말을 하다 말고 큼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비염이 있어서 회의 중에 크게 재채기를 하는 권이었다. 나머지 한 사람이 정이었다. 박은 얼굴을 구별할 수 없는 권과 정에게 원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현재의 원가가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설명했다. 박은 잃어버린 송의 서류를 생각하느라 종종 말을 놓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 당황했던 것과 달리 얼굴을 모르는 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사무적인 태도로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간혹 굳은 분위기를 풀기 위해 화제를 돌렸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박은 도시에서 일어난 지진 얘기를 여섯 번이나 했다. 네 번째 같은 말을 했을 때 권과 정은 박을 보며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이내 살짝 웃음을 지었다. 박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시 되풀이했다. 그들은 자신들 역시 지진이 일어난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거래 가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은 물론이고 권과 정에게도 결정권이 없었다. 박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상사인 강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회의를 마쳤다.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박은 다시 지진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지난번 지진 말이죠? 둘은 약속이나 한 듯 박의 말을 끊고 좌우로 고개를 저었다. 꽤 강진이던데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권과 정이 대답했다. 세 사람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깊은 한숨을 교환한 후에야 회의실을 나섰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은 파티션 아래로 고개를 쳐박은 채 회계과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작성했다. 고개를 들면 송의 사무실이 보였고 그러면 잃어버린 서류 생각이 났다. 그는 자주 송의 방을 힐끔거렸다. 송은 대개 손님과 같이 있었다. 혼자 있을 때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 멍하니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화가 난 듯 전화에 대고 상대방을 윽박지르기도 했다. 간부 회의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신문을 구겨버리거나 문을 발로 찼다. 그럴 때면 선뜻 들어가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기가 겁났다.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잃어버린 서류로 송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박은 그때마다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센터 직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방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애당초 갖다 줄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갖다 줬을 겁니다. 센터 직원이 포기하라는 듯이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방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료들은 자주 박에게 다가와 도대체 잃어버린 물건이 뭐냐고 물었다. 박은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말했다. 최에게는 집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깜짝 놀란 최가 그런 걸 왜 갖고 다녔냐고 물어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이었다고 대꾸했다. 최는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집을 잃어버린 건 아니니 걱정 말라는 위로를 남겼다. 심에게는 산 지 열흘도 안 된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정말로 그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 속이 상했다.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들은 말 끝에 약속이나 한 듯
간단하고 짤막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러게, 조심 좀 할걸. 박은 그들을 따라 중얼거렸다. 아내는 계속 아기를 돌보겠다고 고집을 피울 것이다. 집안의 젖먹이 냄새는 점점 짙어질 것이다. 박은 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남의 아기를 돌보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싫었다. 환청으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도 참을 수 없었다. 아내의 젖꼭지를 더듬어 무는 갓난아기도 싫었다. 우는 아기를 달래는 아내를 보면 아내가 어르는 게 아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기도 했다. 아내는 아기를 어르는 척 자신을 달래고 있는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박은 서류를 잃어버림으로써 사무원인 자신이 별 가치가 없다는 자책에 시달렸다. 박은 지난 9년간의 사무원 생활을 좋아했다. 하루의 시작과 마감은 규칙적이며 단조롭고 반복적이었다.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한 해도 마찬가지였다. 반복된 일상은 박에게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있기나 했던 것인지, 사무원의 생활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물을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간에 맞춰 잠에서 깨어나 일을 시작하고 식욕과 관계없이 순서에 맞춰 밥을 먹었으며 회사에 나와 산적해 있는 잡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쪼갰다. 그 속에서 박은 자신과 같은 순응적이고 성실한 사무원들이 결국 조직을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갖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된 후에는 사무실에 있는 것이 더욱 좋아졌다. 사무실에서는 누군가를 힘들여 구분하지 않아도 되었다. 얼굴을 잊어 곤란할 필요도 없었다. 모두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헛갈릴 때는 슬그머니 누군가의 자리로 다가가면 됐다. 자리 배치가 안 된 회의실에 앉거나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실 때,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칠 때면 곤란한 일이 생길지도 몰랐다. 남자 사원들은 정갈한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이나 밤색 넥타이를 맸다. 송은 색깔이 화려한 와이셔츠나 넥타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옷차림이 유사했으므로 얼굴을 알 수 없는 채로 멀리서 보면 모두가 비슷해 보였다. 유니폼을 입는 여자 사원들은 더욱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거의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비슷한 형태의 액세서리를 착용했다. 박은 점차 말투나 안경테의 모양, 머리숱, 냄새 같은 것으로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다. 점이 많아 얼굴이 검게 보이는 사람이 김이었다. 김은 사무실에서 봉이 촘촘히 박힌 지압 슬리퍼를 신었다. 슬리퍼는 바닥에 닿을 때마다 뭔가 후려치는 소리를 냈다. 몸이 길쭉하고 힘없이 작게 말하는 사람은 최였다. 그는 머리카락이 검고 숱이 많은 곱슬머리였다. 검은 테 안경을 낀 심에게서는 늘 옅은 담배 냄새가 났다. 박은 강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와 심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를 구분할 수 있었다. 강은 부인이 아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 있어서 늘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다. 그에게서는 담배 냄새뿐 아니라 오래된 빨랫감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박은 냄새나 목소리만으로 구별되는 동료들과 마주 앉아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간혹 눈살을 찌푸리며 강이나 송을 비난하는 무리에 휩쓸리기도 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상대방의 이름을 잘못 말할 때도 있었으나 누군가의 이름을 잘못 말하는 것은 흔한 실수였으므로 박의 실수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박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 강진을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한과 최에게 물었다. 한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최는 오히려 그걸 지진이라고 감지하는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은 과연 그런 것 같다고 대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의 끄덕임에 반응하듯 핸드폰이 울렸다. 바쁜가? 송이었다. 아닙니다. 박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졌다. 그 소리에 누군가 어두운 표정으로 박을 쳐다봤다. 박은 얼굴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게
처음으로 두렵게 느껴졌다. 어디선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알아채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송의 방으로 가는 박을 누군가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걱정스러운 듯 묻기도 했다. 박은 서둘러 걸음을 옮기고 있어서 그가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전에 박의 어깨를 토닥여줬던 김이었을 수도 있고 얼마 전 송과 대면하고 온 최일 수도 있었다. 통화 내용을 들은 한인지도 몰랐다. 송의 방에는 한 명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다행이었다. 한 명뿐이라면 그가 송일 거였다. 박은 송의 구취를 막고 싶어졌다.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그간 바빴나? 송이 물었다. 박은 그에게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구취가 풍겼다. 아닙니다. 박이 고개를 저었다. 알았네. 나가보게. 한참 만에야 송이 대답했다. 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송의 호출은 질책이었다. 박은 슬쩍 송을 돌아보았다. 지금이라도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송이 굳은 얼굴로 전화기에 손을 뻗고 있었다. 박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이 여진처럼 조용히 흔들렸다. 가방을 가지러 간 센터 직원 뒤로 분실물들이 줄을 지어 선반 가득 널려 있었다. 한때 누군가에게 무척이나 소중했을 그것들은 쓰레기처럼 더럽고 누추해 보였다. 센터 직원이 아래쪽 선반에서 박의 가방을 꺼내왔다. 낡은 끈이 간신히 몸체를 지탱하고 있었다. 가방은 간밤에 역 군의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 박의 사무실이 있는 역에서 일곱 정거장 떨어진 역이었다. 가방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화장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탓이었다. 도대체 화장실 청소를 얼마 만에 하기에 이제야 가방이 발견됩니까? 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센터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박을 바라보았다. 박은 텅 빈 가방을 들고 터덜거리며 회사로 돌아왔다. 집으로 가자니 갓난아기가 있을 것 같았다. 모두가 퇴근하고 난 사무실은 고요했다. 박의 발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다. 퇴근 무렵에 인사 공지가 있었다. 한이 승진 대상자였다. 강은 승급이 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인사 공지에 송이 회식을 제안했다. 한과 강이 쑥스러워하며 한턱 내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일이 있어 좀 늦을 거라는 박의 말에 송이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쯤이면 모두들 술에 취해 즐거운 듯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문득 모두가 정말로 즐거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며시 불안해지기도 했다. 박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끈이 다른 검정 가방을 들어보았다. 손잡이가 낡기는 했지만 소나귀에 꼭 들어맞았다. 가방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랬다면 언젠가 서류가 나타나리라 생각하며 기다릴 거였다. 사무실의 쓰레기통에 빈 가방을 쑤셔넣었다. 서류는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이다. 송과 박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는 서류였다. 송에게 사실을 말해봤자 소용없을지도 몰랐다. 송에게는 부하 직원이 많았다. 그들은 언제라도 송의 지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자 어쩐지 자신이 서류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깟일로 눈물을 흘리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차마 큰 소리로 울지 못하는 게 유감스러웠다.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기분 속에서 박은 문득 송의 얼굴을 떠올렸다. 입을 다물고 눈살을 찌푸린 것이 틀림없는 송의 얼굴이었다. 어디선가 구취가 풍기는 것도 같았다. 박은 기억 속에 떠오르는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지를 꺼냈다. 사내의 얼굴이 사라질까봐 불도 켜지 않고 그림을 그려나갔다. 박은 그림 솜씨가 좋지 않았다. 그림만으로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이번에는 얼굴의 특징을 적었다.
기억 속의 얼굴이 점점 흐려졌다. 눈이 작고 약간 치켜 올라갔음. 이마가 좁은 편. 콧대는 높지만 콧구멍이 조금 큰 편. 휘어진 콧날. 입술이 처져 화가 난 듯이 보임. 적어놓은 메모만으로 송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박은 불쑥 송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벨이 울린 후에 송이 전화를 받았다. 송의 목소리 뒤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이 소리쳤다. 뭐라고? 송이 크게 되물었다. 박이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송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박의 귀에 가득 찼다. 박은 그제야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했다. 어떤 가방인가? 한참 만에야 송이 되물었다. 박은 끈이 너덜거리는 갈색 가방이라고 말했다.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망가져서 잘 잠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고 있는 사이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횡설수설 말을 이었다. 누가 훔쳐갔나? 송이 물었다. 누군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도난당한 게 아니라 제가 가방을 두고 내린 겁니다. 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은 가방 안에 서류가 있다고 말했다. 무슨 서류를 말하나? 송이 뜸을 들이다 되물었다. 박이 서류 내용을 두서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진심을 전하기도 전에 송이 전화를 끊을까 봐 초조해졌다. 수화기 너머로 노랫소리에 섞여 송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네. 송이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런데 며칠 전 밤에 박이 전화가 끊길 것을 두려워하며 소리쳤다. 지진이 있었던 걸 아셨나요? 송이 아무런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다. 박은 가만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던 잡음이 사라진 사무실은 일순 적막해졌다. 박은 어둠의 일부가 되어 꼼짝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종이에 휘갈겨 쓴 메모와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박은 눈을 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들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지금 떠올린 얼굴이 메모지에 남긴 것과 같은 얼굴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송일 수도 있고 김일 수도 있었다. 거리에서 단 한 번 지나친 사내의 얼굴일 수도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봐온 배우의 얼굴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박의 얼굴일지도 몰랐다. 희미하게 떠올린 얼굴 위로 어둠이 조금씩 번져나갔다. 어둠이 스민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이 인상을 찌푸렸다. 두통이었다. 조금 묘한 분위기의 작품이었죠.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2004년에 개봉한 머시니스트 또는 미케니스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기계공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은 헐리우드에서 손에 꼽는 배우 크리스탄 베일이 그 역할을 했었죠. 이 영화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주인공이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면서 그 실마리를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스릴러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 남자가 환각인지 현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추적해가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나 또한 그 남자처럼 왠지 현실 감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감각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분위기적인 면에서 이 소설과 이 영화는 조금 비슷한 느낌의 작품들인데요. 처음엔 일반적인 회사의 평범한 사무원인 듯 보였던 박이 송이라는 사람의 비밀스러운 지시를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업무의 압박감에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더구나 그 일을 마친 후
결과물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리면서 박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중간쯤에서, 그러니까 소설 중간쯤에서요. 박이 사람들 얼굴을 구별 못하는 것이 어쩌면 혹시 치매 같은 병 때문이 아닌가 하고 짐작을 했었는데 소설을 조금씩 더 읽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의 혼돈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독자에게 조금씩 흘리면서 독자마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의 불안한 상황에 같이 동참하게 만들더군요.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듯이요. 저는 여기서 작가의 글 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머시니스트의 그 분위기와 이 작품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었거든요. 그 불안감은 결국 마지막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터져버립니다. 이번엔 박이 승진할 줄 알고 은밀한 송의 업무 지시를 아주 힘들게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버림받은 건 오히려 자기였다는 그런 깨달음은 박을 결국 폭발하게 만들었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에 대한 걱정, 승진에 대한 걱정,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또 이런 것들에서 오는 두려움을 분실물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이 소설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엔 좀 평이해 보였지만 나중에는 스릴러 같았던 소설 분실물이었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혜영 작가의 분실물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